저한테 친동생 같은 존재고요. 정우는 뭐 후배보다는 이제 거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.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박지성 선수와 또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럽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. O is for the only one I see. V is very very extraordinary. Even more than anyone. 누군가 있는 어느 정도로 가까우신지. 형은 뭐 친동생, 저한테 친동생 같은 존재고요. 정우는 그리고 한국에서 뛸 때도 좀 많이 아꼈던 후배고. 예, 뭐 후배보다는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. 예, 또 이런 동생이 있다는 게 또 저한테는 감사한 것 같고. That was made for me and you. Love. That was made for me and you. 서선수랑 이렇게 잠깐 스치듯이 만났는데. 아 형이 저가 견적도 했을 때 신경 쓰지 마 이러고 지나가셨어요. 아 그런 말 한 마디가 되게 좀 딱 와닿네요. 네 너무 좀 와닿죠. 솔직히 처음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는데 형 그 한마디에 바로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바로 들었고. 정우가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.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가 나온 건데 사실 실수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첫 경기 했고 앞으로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. 옛날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딱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거든요. 네. 네 그때도 또 김하성 선수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더라고요. 뭐 격려보다는 뭐 사실 정우가 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메이저리그 첫 경기다 보니까 분명히 약간의 계속 긴장감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뭐 긴장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계속 좀 이렇게 말 걸고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뭔가 통화 같은 거 하셨나요?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? 아 같이 밥 먹었어요. 아 끝나고 난 다음에? 또 갑자기 탕? 아니요 필수밥 이렇게 갔어요. 어제도 그럼 김하성 선수가 사시는 거고? 아, 제가 사야죠. 저거가 저보다 연봉은 높아도 제가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. 선배가 사야 된다. 아 이게 미국인데요? 커피는 정우가 사더라고요. 네. 아, 네. 원래는 제가 한번 내가 내게 하면 예 아, 네, 알겠습니다 이거 안 내는데 커피는 네. 본인이 무조건 사겠다 해서 들이밀더라고요 카드를. 김하성 선수 같이 식사하셨다. 네. 사형 집 가서 밥 먹었습니다.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.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네, they were spending some time together before the ball game, and you can tell there's a close connection. What Hassan Kim said, let's be clear about one thing: we are friends, but we're definitely competitors, and he's out to win. 저희 둘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, 앞으로의 또 그 어린 한국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네,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큰 또 꿈을 꾸고 또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나 정우가 필드에 나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